안녕하세요, 미아 원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무더워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샵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얼굴에 열감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오늘은 돈 들이지 않고 열감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집에 보면 이런 타올 누구나 가지고 있으시죠? 이 타올을 이용해서 열감을 내릴 건데요. 이 타올을 물에 적셔서 냉장고에 차곡차곡차곡 쌓아두세요. 그리고 외출해서 돌아오시면 얼굴이 홍당무처럼 굉장히 빨개져 있는 그런 피부들이 많으신데, 오자마자 냉장고에서 타올을 꺼내서 이런 일회용 봉투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는 두피 위에 올리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꺼내서, 자, 두피에 올리고, 그리고 이제 뒷목이라든지 이 목의 열을 차가운 타올로 내려주세요. 우리가 얼굴에 그 열감이 있다 보면 얼굴에 있는 열감을 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 두피에서 내려오는 열과 목에서 올라오는 열 때문에 얼굴 열감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자마자 이렇게 두피의 열과 그다음에 목의 열을 내려주시는 게 얼굴의 열을 내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세요. 두피 그리고 이제 목의 열이 좀 내려갔다 하면 이제 새로운 타올로 이제 넣으셔서 이제 얼굴의 열을 좀 내려주시면 되세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많이 권해드려 봤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돈 들이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열감 많으신 피부는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